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2명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확산이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2,052명으로 나타나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51명을 제외한 2,001명이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49명, 경기 633명 등 수도권에서 1,299명이 확진됐고 부산 131명, 경남 88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70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7일 외부 강사가 처음 확진된 이후 이틀간 원생과 가족 등 1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남 아산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돼 입소 중이던 60대 남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에 따라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백신을 접종했으며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어제 하루 50만 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누적 1차 접종자는 2,43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48.3%입니다. 이 가운데 1,081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접종 완료율은 21.6%입니다. 그동안 접종을 받지 못했던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10부제 사전 예약과 관련해 아직 접종 예약을 못한 18세에서 35세까지는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추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저녁 8시부터는 18세에서 49세 연령층 가운데 아직 예약하지 못한 사람 누구나 추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